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이어지던 적자 행진을 끝내고 올해 들어 5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황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실적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설동협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1%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가량인데 올해 들어선 1개 분기 만에 이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도 11% 늘어난 71조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당초 시장 전망치였던 5조 원 초반대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 실적 회복세가 예상보다 가파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한 건 그동안 발목을 잡던 반도체 사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부문별 실적은 이달 말 확정 실적 때 공개되는데 증권가에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1조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분기를 끝으로 그동안 조 단위의 적자를 이어왔는데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DS가 1.5조는 낮겠죠. 아니면 저 숫자 나오기 힘듭니다. 3분기부터 HBM은 좀 잡힐 것 같고요. 배경은 뭐 엔비디아의 주요 칩들이 이제 3분기에 많이 나옵니다. 공급을 하더라도 그때 좀 본격적으로 할 거고 실적 모멘텀은 부각이 될 겁니다. 업계는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이 본격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모리 제조사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1분기에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최근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을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며 한 달 전과 비교해 32%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시황이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만큼 메모리 강자인 국내 업체들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설동엽입니다.